유튜브 제목은 대환장 파티다. 채팅창 싫어해. 아, 얘 밥만 가지고 오면 왜 올라오는데? 네거 아니거든. 다 보고 양이. 자, 오늘은 해물볶음 우동을 먹을 건데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오늘 다이어트 중이라 볶음밥은 안 시켰습니다. 어? 혼자 먹을 건데 두 개 되지? 이상한 식이야. 오늘 먹을 음식은 제가 배달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갓신 볶음 우동을 시켜봤는데요. 착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매운맛으로 시켰고요.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엄청 큰 새우, 버섯,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와, 오늘 깨가 좀 큰 거 들었네. 꽃게. 잘 먹겠습니다. 앞접시 있어야겠다. 부산이랑 창원에만 있는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매운맛 시켰는데 아주 매운맛이 온 것 같아. 진짜로 나 원래 여기서 자주 시켜 먹거든? 근데 오늘따라 엄청 매운데? 꽃게도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엄마가 몰랐네. 자, 진짜 통통해. 엄청 엄청 통통하지. 에이, 두께 봐봐, 두께. 이 새벽 시간에 야식은 정말. 왜 이렇게 코코가 자꾸 올라오지? 원래라면 그냥 먹방인데 고양이와 함께하는 먹방이 돼버렸네. 오빠 이거 먹으면 죽어. 쿨피스 없고 집에 우유 있어. 아니 세상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 내가 언니한테 그랬거든. 언니가 마트 가는데 사다 줄 거 없나 그러길래 언니 나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좀 사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사다준 우유가 유통기한이 내년까지야. 내년 2월 8일까지. 배 아프지 않는 우유. 코코야? 너가 꼬리 코코야. 음식에서 꼬리. 안되겠다. 미안하지만 밀어야겠다. 코코야 미안해. 아, 이걸 피하다니. 아, 요즘에 버텨.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우유 먹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우유 먹으니까 궁합은 안 맞는데 우유를 먹으면 입안이 완전히 초기화 되거든? 입안이 하얘진 상태에서 이걸 딱 때려 넣었을 때 아, 딱 둘 다 여기 너네 놀이터 아니거든? 적당히 해. 엄마 밥 먹잖아. 우리 이쁜이들 엄마 유튜브 가기라고 출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애들이 착해요. 유튜브 찍는데 허전할까봐 애들이 출연해줘가지고 유튜브 제목은 대환장 파티다. 아, 엄마 매운 거 먹는데 우유 먹지 말라고. 알았어, 원래 매운 거 먹을 때 우유 먹는 거 아니긴 해. 엄마가 국룰을 깨버렸네. 진정한 강자는 매운 거 먹을 때 우유 따위 먹지 않지. 미안, 코코야. 근데 우유 맛이 완전 다르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랑 맛이 다른 건지 약간 우유가 싱거운 느낌? 야, 거기서 강태, 너 엄마 손 넘었어. 엄마 밥 먹는데 옆에서 털털고 박하면 안 돼. 아마 이거 보시면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코코터도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맛있다. 너무 잘 시킨 것 같아. 그러네, 얼마 전에 치킨 먹는 거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네. 내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못 먹는 종류가 치킨이랑 피자라서 그렇게 먹은 거지, 좋아하는 음식 진짜 많이 먹거든요. 약간 초능력 하나 준다 그러면 살 안 찌는 능력 받아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있고 싶어. 이거 떠올라온다니까. 나 내 환장 버티래. 너희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버티지 마. 왜 싸우는데 둘이? 나 내려보냈더니 둘이 싸운다. 야 레오, 코코 괴롭히지 마. 레오를 말리는 게 코코를 위해서가 아니야. 레오를 위해서 말려야 돼. 5년 키운 나도 모르는데 너라고 안 물릴 줄 아냐? 자, 오늘 여기까지 먹을게요. 나 엄청 많이 먹었다 근데 바다에. 잘 먹었습니다. 누가 나 많이 못 먹는다 그랬냐. 매울 땐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제가 좋아하는 엑셀런트 파란 색깔. 난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맛있더라. 자, 이렇게 오늘의 먹방이 끝났습니다.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먹방이라서 음식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완벽한 한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